일단 드세요. 응. 점심 영상 하려면 형이 먼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게 뭐가 또 이거 파도 뭐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묵도 해야 돼. 어 뭐지? 막 밥을 뭘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요? 끓이면 돼? 아. 꺼내놓으신 어묵을 다 꽂아요? 어 이거? 어... 일단 꽂아봐. 안 써도 되니까 저녁 장사에 또 써야 되니까 어차피 삶아놔야 돼. 무 있으면 무 하나 넣어놓을까요? 무 이 안에 있어. 아 육수에 있으니까 괜찮아. 저거 어차피 오뎅을 따로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고유. 우동에만 들어가. 우동에 하나. 아, 그러면 우리 소품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식사요? 형 식사 지금 돼요? 그럼요. 네 됩니다. 돼요? 네 됩니다. 돼요? 네. 먹어도 돼요? 네네 드세요. 아 진짜요? 뭐죠?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저기 드릴까? 네. 앉으세요. 이렇게. 아니 다 안 먹고 있는 거. 뭐 드실 거예요? 잘 잡고서 먹을. 네. 한우 앞에서 되게 괜찮으시죠? 대게 라면. 두 개요? 대게 라면. 이라면 두 개요. 시작해 볼까? 시작하시죠. 와, 아 그냥 한 주먹씩. 기분 내키면 뭐 할까요? 기분 내키면? 어. 아낌없이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김치? 김치랑 나가게끔 잘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너무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인성님이 그리고 라면을 했다니 내 평생 엄청 내 평생 인성입니다.
다 아니까 이제 낭이 나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지? 틀리네. 내가 집에서 뛴 거. 아, 그래? 맛있다. 먹을만 하세요? 버릇을 심어가지고 맛있어요. 김치는 여기 절 김치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절에서 먹는 김치. 아,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먹어요. 맛있다. 김치 너무 좋아하는 거 깔끔하지? 라면 두 개 나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라면 세 개. 라면 세 개? 네. 라면 세 개, 우동 하나. 이거 물 500? 어, 그래. 어제 봤나? 어제 봤나? 그제 봤나? 어제 봤지? 아이고 엄마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왜 또 어디 가려고 그래? 누가 이리 가요? 아 우유? 이건 다 됐으면 됩니다. 국물 하나요? 라면 금방 두 개 또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냄새는 참 좋네. 개가 들어. 네, 냄새가 참 좋네. 먼저 드세요. 예, 예. 아, 미안하네. 먼저 먹기가. 얼굴 나와. 맛있어? 분위기 좋은데? 되게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맛있게 부른다. 표현해봐. 얼굴 나와. 아니 여기 의원 여기 병원은 그냥 보건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약간 어저께 봤을 때 약간 사랑방 느낌이었어. 네. 그냥, 맞아요, 사랑방. 그죠? 맞아요. 뭐 그냥 오셔가지고. 네. 준비 안 받으셔도 그냥. 네, 그냥 오셔가지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앉아 계시다고 하시기도 네. 하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커피도 앉아 빼놓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라면 두 개 더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여기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삼겹살 이 정도 많지? 삼겹살 이건 너무 두껍고 이건 너무 얇거든요. 근데 썰어줄 수 있어요? 연탄불이 구워먹을 거라. 너무 두꺼워요? 응, 봐요. 너무 두꺼워요. 그보다 좀 얇게 못 썰어주나? 돈으로 썰어. 거기 쓸 수 없어요? 요거, 요거 썰어 볼까요? 응, 저거보다 조금 얇게. 응, 요거 한번. 얇게. 그거 3만 원어치만 썰어주세요. 네네. 이게 이 정도가 2만 8천, 2만 원? 그러면 뭉탱이로 잘라서 뭉탱이로 잘라. 올려.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8. 조금만 더 자르면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썰어드리면 되겠네요. 외제사 사장, 누가 사장이요? 여기. 저희가 정육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정육을, 정육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 다른 거 사고 올게요. 네. 뭐 드릴까요? 아니, 번개탄을 찾는데. 번개탄이요? 번개탄 밖에 있었어. 밖에 있어요? 밖에 10개 나왔다. 10개? 응.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 번개탄이 여기 숙소를 좋아합니다. 연탄 피우는 번개탄. 어머니, 번개탄 어머니. 어머니 아까 혹시 번개탄 찾으셨나? 아니 아니. 아 번개탄? 잠깐만. 네. 아까 어머니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나? 아 이거 어머니 아니... 이거 번개탄 이거 아닌 거죠? 이게 뭐 비용이지? 이건 뭐 먹었던 거? 하얗게? 왜 하얗게지? 어머니, 이거예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못 찾겠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름만 시키면 오늘 뭐 잔치 하시나 봐요? 아들이 와서 연탄 네. 그 식구래다. 그래서 번개탄 거... 찾으시는구나. 어. 이건 안 썰리냐? 안 썰린 건 그냥. 그러면 여기서 얇게 하나 더 쓸게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이건 또 팔아야죠 뭐. 저희가 이따 먹든가. 어. 3만 원. 아, 번개탄 못 찾겠어요. 없어요. 네, 우리 아들 다른 데서 사오라 했어. 아, 저기 창고까지 가봤는데 없어 없어. 몰라, 1년에 몇 사람이 들라나. 번개탄을? 번개탄을, 연탄 안 돼.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러셨구나. 이거 아까 3만 원이었지? 네, 아니, 3만 원. 맞지?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요. 최대한 얇게 썬다고 썰었는데 됐으려나 모르겠네. 보니까 부드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국물 다 내신 거죠? 어.
감 좀 맞아봐. 약간 싱거운 느낌. 싱거워? 이거 우동 그거 아니에요? 응. 좀 싱거워요. 싱거워? 주한이 형 이거 간 한번 봐봐. 이거 간 봐봐. 괜찮은데? 괜찮지? 아 괜찮아. 제가 오징어 먹어서 그런가 봐. 어 그런 걸 수도 있어. 졸이면 돼. 졸아 졸여야 돼. 오징어 안 먹어. 우동면은 미리 좀 삶아놓을까? 나쁘지 않죠. 어 그치. 네. 바로 삶아요? 응. 일곱, 여덟 개 나간 것 같은데? 일곱 개? 이 정도 삶아진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물에 데펴서 나가실 거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뭐, 맛있는 거, 이거 앞으로 내는 거 있잖아. 대게라면이랑. 세계라면 먹으려면 또 나왔네. 라면에 대게가 들어요, 대게. 그럼 어디 가서. 다발이 아닌데? 몰라. 라면 말한다? 없어. 그만, 조금만 있나 봐. 어? 조금만 있나 봐. 가보니까 나 죽는 사람이야. 이따가 그럼 먹고 쪄가서 한번 먹어. 뭐지? 밥 먹고 배고픈데. 뭘로 드릴까요? 라면하고 우동하고 군만, 군만두 먼저. 군만두? 어, 소주 먹게. 라면 짜니까 맛있는 나도 먹는다. 라면 짜. 나는 우동 먹었구만. 우동 먹어? 응. 어? 나도 우동 좀. 나도 우동. 우동 세 개, 군만두 하나, 소주 하나 이렇게 드릴까? 응. 우동 세 개?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군만두. 어머니 좋아한다. 식초. 언제 이렇게 먹어보고서 드시오. 입맛에 맞으세요? 네? 입맛에 맞으세요? 아이 조금 싱거. 아이 조금 싱거. 싱거워요? 아무리 해도 싱겁구나. 멸치 액젓을 넣었거든. 김치 들어가자. 수아나 이거 먹어.